저 직원분들이 싫어하고 하시는데 하긴 한마디씩 하라. 네, 그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때는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너무 싫으면 안 만들어줘야 되시죠. 근데 뭐 좀 일당 해놓고 조금 일찍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를 치시는 성향이면 이런 자리에서 말해봤자 그 말이 속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이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더 말을 못하시겠구나. 그렇죠. 이 사람 뭐 어떻게 저희들은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그러면 막 화를 내면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 근데도 1년 7개월을 다니셨다는 거죠. 많이 견디고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 아, 사장님이 좀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정신을 차리시면 좋은데 또 그런 분들은 여성시대 사람들이시더라고요. 느끼고 하시니까 그럴까요? 그 어떻게 사장님한테는 고통하신 적이 없었죠? 없었죠? 아니 뭐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7만원은 쳐야죠. 그렇죠. 일부 그 좀 몰지각한 생각 가지신 분들께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세 마디. 야야야!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에 좋은 닭이지. 올품, 자연에 좋은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끊기는 식품 광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밥 맛있는 밥